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 7번째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우리가 사무자동화 기술 중에 우리가 기계를 앞에서 배웠고요.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분과 압축 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의 잘 들으시고 꼭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선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 체제가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운영 체제가 뭐냐 하는데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7, 윈도우즈 8 얘네가 모두 다 운영 체제에 해당합니다. 자,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또 뭐가 있습니까? 블랙베리, 또뭐 신비한 이런 애들이 쭉 있겠죠. 바다도 있네, 그지? 바다도 우리 삼성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초가 된대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이 되질 않잖아요. 윈도우즈를 깐 다음에 거기다 뭐 엑셀을 설치한다든지 게임을 설치한다든지 하겠죠. 자, 운영체제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면 운영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영체제는요, 예전에 이제 종종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어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운영 체제의 제어 역할을 하고요. 처리는 실제로 처리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은 뭐냐면 바로 이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감시. 뭔가 감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작업 관리. 뭔가 이것도 감시하는 기능이 있겠죠? 데이터 관리. 얘도 모두 다 뭐예요? 예. 뭔지 좀 지켜보고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은요. 언어 번역. 뭔가 실행하는 거야. 언어를 번역하거나 그다음에 서비스를 처리하거나 문제 처리를 하거나 어떤 뭐예요?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얘네를 이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얘네는 보시면은 감 앞자만 외우세요. 갑, 작, 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제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 감 따보셨습니까? 감 먹는 감. 따봤어, 안 따봤어? 안 따봤지. 저는 많이 따봤거든요. 어렸을 때 나무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밑에서 작대기로 많이 땄어요. 그래서 감은 작대기로 딴다. 그래서 감작대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아셨죠? 감은요 작대기로 따야 돼요. 그죠? 근데 대는 아니고 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좀 암기를 하고 계세요. 종류 물어보는 게 자주 출제됩니다. 자,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은요. 얘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써, 문, 언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들 가수 중에 서문탁 있죠? 서문탁 있어요. 그래서 서문탁 이렇게 해놓고 써, 문, 언 이렇게 외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서비스, 문제 처리,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렇게. 감작대는요. 감시, 작업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구분하는 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운영 체제의 성능 평가 항목 등이 있어요. 얘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처리 능력은요. 어떤 거를 얘기해요? 어떤 내용을 넣었을 때 100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어때요? 100이 나오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처리 효율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거고요. 자, 반환 시간은요. 뭐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똑같이 100이라는 일을 줬다고요. 그때 얘는 10초가 걸렸고요. 얘는 20초가 걸렸어요. 어떻게 더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환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처리 능력은요. 높으면서 높을수록 좋은 거고. 사용 가능도는 뭐냐면 운영체제라는 거는 시스템을 관리하잖아요. 즉 컴퓨터 시스템을 100이라고 봤을 때이 운영체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실제 시스템을 몇 프로 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즘에 뭐 안드로이드 폰 나오는 거 보면 뭐 메모리가 기본 메모리가 뭐 1기가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600메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용 가능도가 좀 낮은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는 거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종류도 요즘에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번 과목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네. 자, 그래서 PC용은요, 우리 윈도우즈 7이나 8, 그다음에 리눅스, 그다음에 맥OS, 뭐 요즘에 라이언이죠? 맥OS, 그다음에 MS-DOS 옛날에 썼던 거죠. 그리고 또뭐 유닉스도 있습니다. 유닉스, 그다음에 뭐 솔라리스.
다 이게 얘네들은 이제 유닉스 계열이에요. 유닉스 계열에서 유닉스에서 이제 파생된 애들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서버용에는 윈도우즈 서버,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용은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넷웨어나 반얀, 그 다음에 비네스, 반얀 비네스지, 그 다음에 랜 매니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스마트폰용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많이 쓰고 있죠. 거의 현재 70%가 안드로이드라고 그러더라고. 전 세계의 비율이요. 그다음에 신비하는 노키아. 앞에서 이 회사 이름 생각이 안 났었네. 노키아. 그 다음에 윈도우즈 모바일. 이제 현재 윈도우즈 모바일 8이 나와가지고 이제 요즘에 제품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블랙베리. 이건 이제 캐나다에서 만든 거.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기억 좀 하고 계십시오. 뭐 상식적인 선의 문제인데 이런 게 나와버리면 틀리게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에 평소에 관심 없던 분들은 이런 애들 잘 모르니까 꼭좀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운영체제 하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강의 보고 계시죠?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뭐예요? 예. 네. 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또 엑셀, 게임 이런 거 모두 다 뭐가 됩니까? 예,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포토샵. 다음에 통합화 소프트웨어 패키지. 요것도 이제 종종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에 가시면은 시험을 보시게 된다고요. 근데 실기 시험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예, MS 오피스라고 그래요. 뭐꼭 이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MS 오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S 오피스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냐면요. 워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도 있어요. 그리고 인포패스 뭐 등등. 그다음에 뭐 비조 해가지고 수십 가지가 있어요. 한열몇 가지, 20가지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 이제 패키지마다 이름이 약간 다르긴 하는데 이렇게 MS 오피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판매하는 거. 그리고 얘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데이터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묶어서 공통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패키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상에서 표 계산, 워드 프로세스 기능 등을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다. 상호 간의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처리 도중에 별개의 기능을 사용해서 처리 결과를 결합시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업무에 들어가시면 엑셀하고 MS 워드, 파워포인트 거의 다 얘네를 크로스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비용 지불 방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래요. 이거는 뭐냐?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절차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를 무료로 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프리웨어라고 그래요. 프리웨어.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내가 완벽하게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얘는 돈을 받고 팔아야 되겠어. 얘가 바로 상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른 차이가 바로 뭐냐면 프리웨어와 예, 상용 소프트웨어예요. 자, 중간에 껴있는 게 바로 쉐어웨어인데요. 이 쉐어웨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맨 처음엔 어때요? 프리웨어예요. 처음에 프리웨어로 풀어요. 이거는 그냥 공짜로 쓰세요. 이렇게 풀다가 특정 기능 있죠. 특정 기능이 있을 때그 중요한 특정 기능에는 그걸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쉐어웨어라고 할수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알집, 알약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개인용으로는 무료지만 뭐 기업용으로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료로 이렇게 오픈했다가 그 다음에 이걸 돈을 받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프리웨어의 대표적인 프리웨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짜로 막 쓰는 프로그램 뭐 하나 아무거나 뭐 하나 없을까? 아, 그래. 여러분들 동영상 볼때 사용하는 곰플레이어예요. 그죠? 곰플레이어. 곰플레이어 이게 대표적인 프리웨어가 되겠네요. 상용 소프트웨어는요. 대표적인 게 바로 MS 오피스죠, 뭐. 이거 한 4, 50만 원 합니다. 패키지가. 그래서 이 MS 오피스가 상용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쉐어웨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넷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의 결제를 거치는 그런 것들. 혹시 이응이라는 레코딩 프로그램 아세요?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CD 레코딩도 되고 가상 CD도 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얘가 바로 쉐어웨어입니다. 뭐냐면
어떤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무료로 사용하려면 딱 실행한 다음에 10초를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얘가 정상 실행이 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이 10초 대기하는 걸 없애려면 돈을 내면 됩니다. 요런 게 바로 쉐어웨어예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음악 편집 프로그램들을 많이 썼었는데 제가 음악 편집을 해가지고 할때뭐 5분짜리 음악이 있다, MP3를 편집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3분까지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3분까지만 편집이 되고 그 이후는 잘려서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돈 내고 사용하면 뭐 시간의 제한 없이 우리가 편집할 수 있다거나 할때 사용하는 게 바로 쉐어웨어예요. 쉐어웨어. 자, 다음에 이번에는 데모 버전이에요. 자, 데모 버전은 어떤 거냐면 얘는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그냥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쉐어웨어하고 비슷한데 데모는요 아예 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전체적인 100이라고 하면은 어떤 울타리를 두고 여기까지만 쓸수 있게 하고 돈을 내면은 키를 줘가지고 얘를 열어서 전체 쓸수 있게 하는 거고, 데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예고편 있지? 그거 정도지 데모 버전은. 그래서 데모 버전은 거의 요즘엔 풀리지 않고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더 하나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때 테스트하는 단계마다 이름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개발을 했을 때그 개발한 회사에서 개발한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알파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알파 소프트웨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회사 내부에서 개발한 사람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하지 않은 그외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게 알파 테스트. 그 다음에 요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이제 베타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베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거 얘는 뭐냐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로 공개하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 용어도 모두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 알파 버전 혹은 알파 테스트, 그 다음에 베타 버전, 베타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크로즈 매팅 베타 한다 그러면 뭐야? 어? 알파 테스트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일반 사용자들한테 어떤 그, 이 기능, 이 프로그램, 이 게임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용어가 쭉 나오는데요. 자연어라는 애가 있어요. 자연어. 자연어는 뭐냐면, 이거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보통 자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번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요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예, 3과목에 가시면 또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C 언어라든지 베이징 뭐 이런 언어들이 대표적인 고급 언어, 자연어에 해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명령 내린다. 그렇게. 그리고 자연어가 아닌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내야 됩니다. 101101101. 그래서 자연어라는 거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연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아니 뭐 이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그 평균 고장 간격이라는 애가 있어요. 실제로 얘를 활용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느냐를 척도로 생각할 때 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 얘가 뭐 어렵게 생각되시는데 사실은 그냥 간단한 거고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고장 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무슨 하드웨어라고 봅시다. 어떤 하드웨어 컴퓨터가 있는데 막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고장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장 시간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TTR이라고 그래요. TTR. 그리고 그 평균 고장 시간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 MTT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TTR이라는 거는 평균 수리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상 가동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TTF라고 하고요. 평균 가동 시간을 우리가 MTTF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 TBF는요, 바로 MTBF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장 어떤 시스템이 이만큼을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100이라고 하자고요. 10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고장 시간이 10이고요. 그리고 정상 가동 시간이 90이다. 이때 MTBF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MTBF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이두개 더한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MTTF 이거 공식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 정호표 제가 올려드리긴 할 텐데, 이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 여기에 있는 MTTF에 대한 공식이 아니고, MTBF에 대한
공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MTBF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MTBF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MTTR 더하기 MTTF. 요게 바로 MTBF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간단히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요 나오는 이 MTBF가 결국은 어떤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척도가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 이 밑에 이제 신뢰도가 나오는데요. 이 신뢰도 공식은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얘는 한번 출제된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왜 배우냐면 바로 신뢰도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뢰도 공식은 MTBF를 뭘로 나눠요? MTBF 더한 거에서 MTTR을 더한 것으로 나눠주면 걔가 신뢰도가 된다. 또는 MTTF나 MTTF와 MTTR을 더한 것을 가지고 MTTF를 나눠준다. 요렇게 되는 것이 신뢰도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한 번인가 출제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다음에 제가 왜 수정이 안돼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자, 무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손실 압축이라는 거 이제 압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여기서 왜 압축이 나오나요? 그러는데 이 무손실 압축이라는 거는 어떤 파일이나 어떤 미디어에서 압축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얘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압축 기법에는요, 크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무손실과 그다음에 손실 기법. 그래서 차이는 뭐냐? 무손실은 이 파일을 압축했을 때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손실은요, 압축할 때 어떤 일정한 내용들을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기법이 됩니다. 됐죠? 그냥 무손실 압축과 그 손실 압축의 그냥 개념 정도만 기억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정보에서 의학용 영상 등과 같이 정확성이 필요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압축에 주로 사용되는 비트 보존 압축 기법이래요. 그래서 얘는 압축이 하되 안에 있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리고 얘를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했을 때 원래 데이터와 모든 비트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 이게 무손실 압축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손실 압축이에요. 손실 압축은 압축을 할때 데이터가, 그러니까 압축되기 전과 얘를 압축했다 다시 복원할 거 아니에요. 복원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압축 기법이고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동영상, 그지?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손실 압축에 해당합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알고 계시는? 뭐 DVD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손실되는 거잖아. 블루레이에 비하면 뭐 CD도 마찬가지고요. 그지?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동영상 다운 받으시면 MP3 이제 음악이지. MP3 4를 쓰려고 했는데 3가 써졌어요. MP3도 마찬가지로 손실 압축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 동영상은 MP4. 그리고 뭐가 있어요? AVI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MP4에 요즘에 이제 국제 표준이 된게 뭐가 있냐면 얘네 다 차치하고 H264라는 애가 있어요. 이 동영상 압축 기법이 이제 웹에서도 또 연동이 될수 있게, 그리고 모든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모든 미디어 장치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게 바로 MP4예요. 예전에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AVI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것과 macOS, 애플에서 돌아가는 MOV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통일이 돼서 MP4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돼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상,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나 아니면은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파일 압축 기법이 바로 H264 MP4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HTML 파이브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면 지금 이제 많이 작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브라우저를 i9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직 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아무래도 좀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동영상 볼때 별도의 미디어 플레이어 돌아가지 않고 프로그램 필요 없이 그냥 웹에서 그냥 바로 볼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보는 거 있죠. 딱 클릭하면 그대로 열리잖아요. 별도의 뭐 프로그램이 필요 없잖아.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HTML5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압축 기법이 MP4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 압축 기법이에요.
그래서 손실 압축 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고 무손실 압축 기법은 저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애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선은 웹에서 많이 사용되는 GIF, PNG, JPEG. 그지? 그래서 GI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미지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압축 저장하는 방식이래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256 색상만 제공을 해요. 256 색상만. 그렇다 보니 컬러가 약간 좀 떨어지는 색상으로 그냥 뭐 사진 같은 거는 좀 올리기 좀 불편한 그러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너 있죠. 인터넷 배너. 두목내 놓으시면 배너 있죠? 걔네들 보통 GIF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NG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얘도 이제 비손실 그래픽 파일 포맷의 하나로 GIF 포맷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고안된 게 PNG예요. 뭐야?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 JPEG 제일 많이 쓰죠? 어디 써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뭐로 저장돼요? JPEG으로 저장됩니다. 응? 그래서 JPEG이나 아니면 JPG 이렇게 되겠죠. 어? 디지털 카메라, 혹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저장되는 압축 방식이고요. 얘는 정지 화상 압축 방식으로 ISO 국제 표준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인가 뭐 오피니언인가 아무튼 고 국제 표준에 맞는 거예요. 동영상에 대한 게 바로 이제 MPEG 요것이 되는 거고요. 얘는 Moving Pictures Export Group이라 그래서 동화상 압축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MP4가 바로 MPEG4예요. 아시겠어요?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MPEG 레벨들이 쭉 나오는데 요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니까 꼭 암기를 좀 해주세요. MPEG 1, 2, 4, 7. 선생님, 3는 어디 갔나요? 5는 어디 갔나요?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MPEG 표준안이에요. MPEG 1은 예전에 이제 사용됐던 기술이고요. 얘는 혹시 비디오 CD 아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한참 비디오 CD가 있었는데 보통 VCD라고 해야죠. 야동이지, 야동. 그지? 야동을 청계천 가면은 이걸 팔고 그랬었어요. 뭐 계단에서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뭐 컴퓨터 부품 사러 청계천을 갔었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는 컴퓨터를 하는 애가 아니었거든. 가더니 그 계단에서 어떤 거 무서운 깍두기 아저씨들이 비디오 CD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가 사더라고. 그래서 야 나중에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야동이라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우리 VTR 바로 비디오 있죠. 카세트로 생긴 거, 비디오 테이프로 봤는데, 요때, 이게 언제야? 90년대 초반이죠. 한참 비디오 CD가 나왔었어요. 요거 비디오 CD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법이 바로 MPEG-1 기법입니다. 자, 요게 나오다가 좀더 고화질인 DVD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DVD가 바로 MPEG-2예요. 자, 그럼 MPEG-4는요,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뭘 배웠어요? 예, 우리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 MP4 봤죠? 이게 바로 MPEG-4예요. 이게 요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보통은 이제 화상 통화를 하기 위한 동영상 압축 기술인데요. 얘를 화상 통화뿐만 아니라 좀더 진일보된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MP4의 H264 코덱이에요. 그래서 이 H264 코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는 동영상을 어때요? 웹상에서 혹은 어디에서 뭐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배포하거나 할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MPEG-7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딱 나오면은요. 전자상거래가 나오면 딱 얘가 답이에요. 얘는 시험지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말고 여기에 나오는 이 표준안 4개 말고 또 표준안이 있어요. 이게 저도 처음 본 문제고,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본 건데, MPEG 레벨이 A, B, C, D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들 우리 두목넷 문제은행에 MPEG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문제가 2012년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도 같이, 그 문제은행에 보면 해설도 같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 문제에 나오는 해설까지 같이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기할 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중요합니다.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MHEG라는 애가 있어요. 자, MHEG은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Coding Expert Group이에요. 얘는 멀티미디어나 하이퍼미디어가 뭐예요? 하이퍼미디어는 웹상에서 뭘 클릭했을 때 다른 것이 연결되는 그런 걸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연결에다가 미디어, 동영상이나 음악을 연결했을 때 사용하는 고러한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부호화 압축 방식의 국제 표준이래요. MHEG 얘도 가끔 출제됩니다.
그래서 얘도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압축 기법 중에서 멀티미디어 정보에서 의학용 영상 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데이터들의 압축 외에 주로 사용되는 비트 보존, 뭐예요? 무손실 압축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비용 지불 방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데, 시험 삼아 사용한 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대가를 지불하는 거 뭐예요? 쉐어예요. 그죠? 다음에 사진 등의 정지 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압축 기법은 그랬는데요. BMP는 비압축 파일이에요. BMP는. 그리고 여기 있는 JPEG이 되겠고, 얘는 동영상이고 RGB는 이거는 일반 파일 압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네, 그지? 자, 다음에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화상 통신이래요. 뭐예요? MPEG-4.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우리 화상 통신 하잖아요. 화상 통화. 아, 요게 바로 MPEG-4 기법이고, 요거를 좀더 확장시켜서 MP4H264 기법이 나온 거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통신 기술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무자동에서 필요한 기술들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뭐 봐였어요? 하드웨어, 기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통신 기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